정말 정말 잘하시네요. 이건 분명히 아마추어가 아니에요. 예, 모르겠어요. 다른 뭐 심사위원님들은 잘하셨어요. 예. 저는 그런데 만약에 색소폰과 노래 둘 중에 어떤 게 낫냐고 저한테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노래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정말 정말 최고입니다. 그럼 유현석 씨 네. 색소폰을 전주에 부르다가 노래하고 또 간주에 또 색소폰 부르고 두 가지 다 하시면 더 좋죠. 그렇죠. 너무 멋있었어요. 아니 근데 그게 뭐냐면 이제 두 가지 중에 아니 한 가지만 택해야 할 한다면 그러면 저는 노래다. 근데 원래 그 피스 악기를 부르시는 분들이 사실은 목을 아끼는 차원에서 노래와 같이 이렇게 병행하시는 분은 많지는 않아요. 예, 그래서 저도 정말 그 우리 저 형님 말씀대로 현상 형님 말씀대로 만약에 어떤 분이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하면 노래를 하시는 것이 사실 악기는 뭐 이제 아마추어적인 그런 것으로 얼마든지 그 집에서 이렇게 소일거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밖에 나와서 내가 봉사활동이라도 하겠다 이런 어떤 의지가 있으시다면 노래를 정말 잘 하시거든요 제가 들어봤을 때는. 예, 그래서 노래로 좀 더 깊이를 좀 더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. 우리 박선옥님께서는 예, 예. 노래를 택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더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까? 아니면 예, 맞습니다. 아, 그래요? 예, 예, 알겠습니다. 아니 그리고 저 강진 씨, 지금 진성 씨가 지금 이 평이 아직 안 끝났잖아. 아 저는 괜찮습니다. 이렇게 제가 아니 토크는. 평이 딱 끝날 때 그냥 기다렸다는 것이 아니고 딱 끝날 때쯤에 딱 차고 들어가는 거야. 그래야 맥이 안 끊어지는 거라니까. 아니 그래가지고 잠깐만요. 우리 유현석 씨 몇 년대 데뷔하셨습니까? 데뷔요? 예. 저는 45년 정도 45년도 강진 씨. 45년 됐어요. 그럼 둘이 동기니까 네. 편하게 하시기 바랍니다. 아니 아니 근데 진짜 45년 됐어요? 45년 됐죠. 그렇지. 45년 됐죠. 아니 근데 예. 자 우리 판정단들이 인정한 우리 고맙습니다. 우리 박선옥 씨였습니다.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